Ladies and gentlemen,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부기장이 마닐라 공항에 착륙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이 착륙은 기장만 할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기장도 이 착륙을 할수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제작될 에어버스 320 교육 영상들 이전에 칵핏 또는 조종석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나누어 하는지 안내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에어버스 320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을 보시면 CM1, CM2, PF, PM을 보실 수 있습니다. CM1은 크루멤버 1으로 기장을 말합니다. CM2는 크루멤버 2로 부기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CM1과 CM2를 절차 중 보셨다면 이것은 무조건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PF와 PM으로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사와 나라에 따라 PM 대신에 PNF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PF는 Pilot Flying, PM은 Pilot Monitoring, PNF는 Pilot Not Flying을 뜻합니다.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에는 보통 기장이 역할을 나누어 부기장과 함께 효율적인 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기장의 결정하에 한 명은 비행기 조종을, 그리고 한 명은 관제, 체크리스트 및 서류 작성 등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넘기고 받을 때는 서로 I have control, you have control을 외침으로 컨트롤을 주고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다른 주파수에 연락을 하는 등 또는 비상 상황 중에는 임시로 I have control and communication을 외치어 임시로 PF와 PM 듀티를 모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플로우 패턴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PF와 CM1, CM2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제 부기장이 얼마나 착륙을 잘하는지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above. 미니멈.